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방송 업로드하고 있어요. 2회밖에 안 되지만 열심히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수사는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처음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선물해드리고 있어요. 좋겠다. 오는 뭐야. 귀여운 척하지 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신나는 수다 시작해볼까요?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봄바람 난 김건공입니다. 이 시기에 봄바람이. 안녕하세요. 수은고입니다.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는 다람쥐입니다. 부둥부둥부둥 살찌는 소리 들리는 막말 토끼입니다. 제일 말라놓고는. 그러니까. 배신감. 아래를 볼까? 오늘은 올리버 제퍼스 작가의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외국 작가 편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설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올리버 제퍼스의 그림책은 2001년에 출간된 마음이 아플까봐, 2011년에 출간된 나무도둑, 나무도둑. 2012년 다 붙어버렸어. 2018년에 나온 우리는 이 행성에 살고 있어 네 권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면전에 계셨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캐릭터시더라고요. 올리버 제퍼스 작가. 1977년 호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국적은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는 2004년 How to Catch Your Star로 데뷔했으며 비평가들에게 이 책에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2005년에 다시 만난 내 친구. 이 원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분실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 2006년에 네슬레 스마티스 북 프라이즈에서 골드 메달을 받았고 블루 피터 북 어워드에서 또 상을 받았고 케이트 그린어웨이 어워드까지 휩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그 다음에 낸 와작와작 꿀꺽 책 먹는 아이로 아일리시 북 어워드 올해의 어린이 책 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책은 수상 리스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상을 하거나 뭐 나오는 책 족족이 굉장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단골 손님입니다. 크레용이 화났어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다고 해요.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그의 클라이언트들은 엄청 대단한 기업들인데요. 뭐 저 잘 모르는 기업들 이름이 많아가지고 뭐 오렌지 UK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뭐 뉴스위크, 뭐 와이어드는 굉장히 독특한 잡지거든요. 가디언, 뉴욕타임즈, 뭐 뉴욕타임즈는 뭐 모든 일러스트레이터의 단골 매체. 아무튼 이런 곳에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고요. 또 다시 만난 친구. 그 아까 분실소라고 했던 그 책으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주에서 처음 방송이 되고 2009년도에 미 대륙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이 되고 40여 개의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그 트레일러 봤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3D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캐릭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책 내용이 되게 좋아서 애니메이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려고 해요. 2013년 유튜브에 오디너리 러브라고 넬슨 만델라의 그 이야기로 영화를 만든 데 그 OST가 있었어요. 오디너리 러브라고. 근데 그거의 뮤직비디오 또 앨범 자켓을 그림을 그렸고요. 그걸로 인해서 유튜브의 콘서트 투어에도 투어를 위한 영상을 비디오로 만들었다고 해요. 살펴보니까 호주, 영국, 미국, 아일랜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는 작가고요. 이 작가 자체도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반대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또 널리 널리 알려서 사람들에게 동참을 또 요구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재미있는 캐릭터이시기도 해요. 요새 코로나 사태로 자기 집에서 모바일로 실시간 자기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있고 동영상도 공식 홈페이지에 차근차근히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읽어주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모두 집에 있지만 외롭지 않을 거다.
함께 지루해지자! 라는 문구를. 그게 이, 우리는 이행성에 살고 있어. 마지막에 문구를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그림, 조각, 퍼포먼스, 콜라주, 일러스트레이션, 재책,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작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때로 허무해질 수 있지만 그것의 종착지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서 뼈있는 안도감을 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45개 언어에 1200만 권이 팔려나갔다고 해요. 아, 되게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볼만한 답인데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거나 일러스트레이터들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도 노라는 대답을 들어도 괜찮다. 너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져라. 만약 당신이 너가 되게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너의 작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너의 작업에 대해서 말하는 그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좋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블라비 조언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림책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한 어린아이한테 왜 글은 글책은 안 쓰고 그림책만 쓰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글과 그림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그림책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멋진 분이야. 그림책 부심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 동생이야. 아, 훌륭한 동상. 막말 토끼보다도 어리더라고요. 오 마이 갓. 오늘 처음 소개할 책은? 예. 숨은 곰이 마음이 아플까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 또 올려야 돼? 뭘 맨날 올려? 제사상이야? 진짜 성찬 올려. 갑자기 그러니까 올린단 말 쓰면 안 되겠네. 맨날 준비도 잘 안 해오는데. 예.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호기심도 많고 신비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발견의 기쁨을 아는 소녀였죠. 근데 이 소녀가 시련을 겪게 돼요. 어떤 시련이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여기선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할아버지의 빈 의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 소녀는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소녀가 그 슬픔을 뭔가 이렇게 인내하거나 견디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플까 봐 재빨리 병 속에다 그걸 집어넣어버려요. 자기 마음을 빼가지고. 그 뒤로 소녀는 변하죠. 아무 것에도 감동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나는데 계속 이게 불편한 거예요. 병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바닷가에서 한 소녀가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어떤 단서,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아, 난 마음을 꺼내야겠다 싶어가지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이게 병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소녀를 찾아가죠.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동기를 마련해준 그 소녀를 딱 찾으러 갔는데 그 소녀는 너무나 쉽게 뿅 하고 마음을 빼줬어요. 그 뒤에 이 사람은 마음의 의자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신 후부터는 비어있던 의자는 가득 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게 두려워서 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뭔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이게 마음에 와닿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도둑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여운 동물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숲에서 어느 날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이란 바로 숲의 나무들이 잘려져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무를 마구 잘라갔을까요? 동물들은 살짝 서로를 의심하긴 했지만 나무들이 잘려나간 시간에 모두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무가 잘려져 나가는 일이 생기자 숲속 친구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나무 도둑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수상한 곳이 보일 때마다 사진을 찍고 꼼꼼히 적고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어느 날 손바닥 불사슴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곰발자국이 쿡 찍혀있는 종이비행기였습니다. 숲 친구들은 경찰에 곰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 도끼를, 한 손에 나무를 훔쳐가는 빨간 모자를 쓴 곰을 발견합니다. 곰은 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커다란 기계에 나무를 넣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한쪽 구멍으로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동물 친구들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자 나무도둑을 경찰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곰은 범인들이 찍는다는 범죄 사진도 찍고 취조실에 끌려가 밤늦도록 오리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까지 서게 되는 나무도둑 곰. 곰은 왜 매일 밤 나무를 베어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종이를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나무도둑 곰은 혹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으로 간 건 아닐까요? 철컹철컹. 작가의 기발한 설정과 극강의 귀여움을 뽐내는 캐릭터들이 떼거지로 등장하는 사랑스러운 책 올리버 제퍼스의 나무도둑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등장한 누가 공감은 수치야. 아직 사람 말을 하지 않았어. 다음은 다 붙어버렸어. 2012년에 주니어 경영서 나오고 사실 원제는 스톡이라고 하는 책이고 다 붙어버렸어라는 한국 제목이 잘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책 중에 제일 사악해요. 이 사람 책이 되게 다 결론이 엄청 선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독특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플로이드가 연놀이를 하다가 연이 나무에 띵 걸렸네? 그래서 이거를 꺼내려고 아, 나무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것, 높은 나무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자기 신발을 던지고, 지나가던 고양이를 던지고, 뭐 사다리를 던지고, 아무리 해도 나무에 그냥 틱틱틱 계속 박히기만 하고, 얘네들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얘가 계속 그 연을 빼내기 위해서 오리도 던져, 의자도 던져, 욕조도 던져, 문도 경칩을 다 빼가지고 문도 던져, 심지어는 어디서 났는지 오랑우탕도 던져, 나중에는 뭐 배, 작은 배, 큰 배, 아주 긴 트럭, 자기네 집 건너편에 있는 이웃집도 다 뜯어가지고 예, 네, 연을 빼내기 위해서 계속 던지는데 이게 계속 모든 게 다 나무에 처박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영어 표현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계속 이게 운율이 있어. 너크라고 해서 이게 노크 있잖아. 노크라는 뜻이 이렇게 노크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빼내기, 연을 빼내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친다라는 의미로 이 물건들을 던진 거야. 던졌는데 나무에 박혀버린 거지 이게. 다 박혀버렸어요. 사실 붙어버렸어가 아니라 처박혔어네. 처박혔어. 처박혔어. 근데 상스러운 표현을 쓰기로 했던 거야. 심지어는 이제 911까지 와가지고 이 애를 도와줄까 했는데 얘가 이 소방관 아저씨들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그 차도 소방차도 던져버리는데 역시 나무에 다 붙어버리지.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띵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리고선 조그마한 톱날을 가져와. 저 아마 책상 정도에서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쓸만한 아주 작은 톱을 가져와서 나무를 쓱싹 하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알 것 같아. 아유. 알 것 같아. 근데 힌트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나무가 박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궈 줬을지 아니면 소년이 원하는 것만 떨궈 줬을지. 알 것 같아. 이 책에 묘미가 있습니다. 재밌다. 네. 즐거운 그림책 다 붙어 버렸어.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영어를 싫어. 영어를 싫어. 자, 네 번째 책 우리는 이 행성에 살고 있어 소개합니다. 부제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법. 영어 제목은 Here We Are. 이 책은 출산을 앞둔 사람들한테 앞두거나 아무튼 이렇게 애 낳은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왜냐하면 이 책의 시작 자체가 이 작가가 아들이 태어나기 두 달 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대요. 태어나고 첫 두 달 동안 이 세상을 아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 지구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어떤 동물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쓴 얘기인데 스윗함 아빠야. 맞아요. 정말 이 스윗함이 막 철철 흘러넘지 처음부터 끝까지 과도해. 네. 이게 저 애미 아닌 분들 이런 이 애미들은 아주 그냥 간장을 녹아내립니다. 그게 또 되게 과학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딱 그래요. 면지는 길을 잃었을 때 찾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는 그런 게 면지로 돼 있고 첫 장을 펼치면 태양계 그 원형으로 태양의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 지구가 딱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이 거기다라고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뭐 태양계에 있는 그 지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뭐 그런 과학적인 얘기가 은근히 쭉 펼쳐지는데 그런 게 되게 딱딱하지 않게 다정하게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차분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애가 지금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듣지 않아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꼭 앉혀놓고 이렇게 다정하게 들려주고 싶은 네가 이런 공간에 살고 있고 여기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도 멋진 곳이 많고 하늘에는 또 뭐 이렇게 별들이 있고 사람은 어떤 몸으로 돼 있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어지죠. 지구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네 몸은 이렇게 생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몸매도 다르고 몸집도 피부색도 다르다. 그리고 그런 여러 인종이라든지 뭐 장애를 가진 사람 뭐 유색인 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해주고 그리고 또 다양한 동물들이 산다 이러면서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쭉 그 글을 참 되게 다정하게 이 세상을 이 한 권에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구에 오길 참 잘했어라는 지금 환영의 의미로 이 지구를 다정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쭉 풀어지는 얘기고요. 그래서 상상은 되시는 그런 책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로 아이한테 그런 지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 그래서 설명해주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마지막 또 멘트가 또 그렇게 감동적입니다. 이건 궁금하게 안 하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또 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면 돼. 나는 늘 네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우리 거기에 뭐 수녀님도 계시고 외계인도 있고 무슨 양봉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해군 제독 같은 사람도 있고 어디 인디언 같은 분도 있고 뭐 안경 쓰고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과 다 이렇게 기대면서 살아보자 우리 한번 그렇게 아기한테 얘기해주는 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 역시 엄마들 애미들 애미들만 좋아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장을 읽을 때 아우 진짜 막 이렇게 찌릿함이 오더라고요. 근데 난 그 부분은 되게 조금 인상적이어서 만약 내가 없다면 맞아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가장 좋을 때 아니야? 사실 좀 힘들어도 한두 달 정도가 제일 막 신기하고 뿌듯하고 좋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잠을 못 자고 거의 아빠라서 가. 아, 아빠라서 가자. 애미는 못 자. 맞아. 소가 된 느낌이고. 진짜 동물의 상태.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먹이고 잠도 못 자고 막 몽롱하고. 그림이나 뭐 본인이 사실 총각 때부터 이렇게 그림책이나 어린이책을 되게 좋아하고 원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기는 해. 일러스트레이션 하고 작업도 엄청 많이 하고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 부러워라. 멋있어. 작업도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가정도 아름답고 글도 잘 쓰고 막 어깨서 잘 그리고 막 다 좋아해. 막. 근데 나름 되게 다크한 기운도 있어. 뭐 해보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 막 그 작업
실 보니까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스타일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멋있네요. 좀 터프하고. 약간의 방골기 질고. 지르는 그 느낌도 있고, 이 어깨서부터 팔뚝까지 막 타투가. 네. 다 갖췄어. 야성미까지. 약간 그 야성적인 거와, 그 다음에 이 사회와 어떻게 내가 인간들과 잘 이렇게 섞여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도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스토리는 있겠지만, 호주에서 태어나서 북아일랜드에서 쭉 자랐는데, 북아일랜드는 UK잖아요 사실 내셔널리티가. 근데 굳이 내셔널리티가 북아일랜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거기서도 아까 공공님이 얘기하셔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도 또 되게 갖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그 은근히 영국 내에서도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차별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쪽도 스코틀랜드나 또 웨일즈나 이런 쪽에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 앵글로색슨족? 이 같은 나라이긴 하나 약간의 그 차별점들이 있고, 은유적으로 약간 비웃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스코틀랜드는 독립하려는 게 계속 있고, 아일랜드도 그렇지 않나? 아일랜드도 엄청 강렬해서 지금 나뉘어 있으니까 어쨌든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랑. 근데 뭐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정체성은 북아일랜드라고 Northern Island라고 딱 정해서 있고, 그런 정서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히피스. 그런 캐릭터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족적인 아픔과, 또 아일랜드 사람들이 워낙 수탈을 많이 당하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많아서, 토미 웅거러도 자기가 겪은 거에 비하면 이 나라 민족들이 겪은 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내왔던 민족인데, 추운 지방에 살고 워낙 극한에 있어서 그런지 좀 사람들이 승화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노래도 되게 자연주의적이고, 그 약간 허밍처럼 켈트 노래, 뮤직. 허밍처럼 노래하는, 되게 바닷바람처럼 노래하는 그 되게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들의 가수들이 되게 많아. 그 뉴웨이브 쪽에 유명한 여자 작가, 여자 가수 있었는데, 이름만 되면 아는. 있겠죠. 맡기라.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나 눈이 잘 못해요. 에리카? 애냐. 맞아. 그래, 애냐. 드디어 다들 해소한 느낌이야. 그 막 아까 손을 떨면서 막 누구지? 나다다다다다 그 노래. 맞다. 맞아. 음악에 관심 없는 나도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 한 시크릿 가든. 그래. 아, 거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켈트 뮤직이. 그 드라마를 안 봤어. 존 클라센이 영미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뒤져보니까 존 클라센 전에 올리버 제퍼스가 있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되게 비슷해. 느낌이. 이름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영어를 쓰는 모든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의 이 정서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영이 받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데.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 책이 막 잘 팔리거나 그러지 않거든. 아까 막 스티커 붙인 책들 있잖아. 이거는 벌써 2년이 지났고, 이 나무도둑. 나무도둑은 이거 꽤 된 책이잖아. 된 책인데도 스티커 붙인 책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어. 판매되고 있는 거야. 일세가 소진이 안 됐어. 그건 좀 의외다. 나도 이번에 쓴. 되게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앞서가는 핫한 작가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조금 뭔가 이렇게 작품성보다는 그냥 트렌디한 뭐 그렇고 그런 일, 약간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 사람은 단순한 영미권에서 단순한 그림책 작가가 아니야. 일러스트레이터, 그냥 개인의 아티스트로서도 굉장히 입지가 높고, 또 사회적인 활동도 되게 좋아해서 예술품 구매하고 파는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어. 공동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런던이나 뉴욕이나 호주에 상설적으로 이 사람의 개인 작업을 파는, 프린트도 팔고 원화도 팔고 하는 그런 갤러리들과의 연합이 돼 있을 정도로 아티스트로서도 입지가 되게 높은 작가야.
우리한테는 그냥 어린이 책, 어,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작가로 그냥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난 좀 드는 거야. 저 나무젓가락 같은 다리 때문이 아닐까요? 1번, 1번 나무젓가락.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을 조언을 해서 다리 좀 고쳐주시고요. 다리를 고치면은 사람들이 반할 것 같은데. 야, 그게 특징이야. 너무 귀여운데. 맞아. 그 소세지 코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출판사에서 잘 이분의 그런 작품 세계를 자리매김하고 좀 홍보하고 출판사 네. 탓이다? 네. 아우 다람쥐 돌려 얘기할 줄 오늘, 알고 아, 좀 고급지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막, 어? 스트레스 날리는 겨? 다람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 독이 올랐어? 돈을 못 벌어서 독이 올랐다. 집에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지 같아서 이랬다. 잔고가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분노에 끓어오르네. 이 사람 책을 거의 전담하듯이 내고 있거든? 주니어 김영사가? 근데 이 주니어 김영사... 이니셜로 말하면 안 되니까. 난 얘기해도 돼. 너무 멋지다. 내가 뭐 주니어 김영사의 뭐... 근데 우리에게 실망감을 줬어요. 스티커 두 개. 아니 그... 어, 그러니까 책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야. 스티커가 뭐야? 이럴 거야. 그 그러니까 오타가 나가지고 맞아요. 오타가 나가지고 책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는데 아니 뭐 편집자로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사람 책을 전다 거의 전담해서 내고 있는 출판사에서 두 권이나 스티커를 붙인 거는 어 이거는 좀 되게 안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지. 얼른 남은 재고 처분하고 네, 이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아까 나무도둑은 이게 몇 년도였지? 아까 우리가 몇 년도라 해서 2012년도라 그랬나? 사쇠가 18년도에 나온 책인데 나 이거 근데 그저께 산 거거든요. 사쇠야 이거. 사쇠인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실수한 거지. 그래서 좀 아쉬워. 이 작가의 책을 거의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작가에 대해서 좀 띄워주고 또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영미권에서 뼈 있는 농담을 하는 것 같은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컨텐츠를 이렇게 대할 때는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거든. 최근에 뭐 영국에 대한 그런 책을 막 읽다가 얘네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케즘이라고 그거 우리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다? 근데 비아냥은 또 아니고 비아냥은 되게 나쁜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블랙 유머 같은 좀 빈정거리면서 웃기 유머를 구사하는 그게 이제 영국의 문화적인 특징이래요. 그런 게 우리나라랑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는 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좀 신중하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도 전달해야 되고 또 문자 그대로의 어떤 느낌도 전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좀 더 충분한 번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까 그 다 붙어버렸어도 내가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스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말인 거야. 근데 사실은 다 붙어버렸어라는 그 제목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상하거든요, 의미가. 얹어졌어? 말자 약간 처박혔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얘기하면서 처박혔어가 좀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박혔어 제목으로 못하죠. 번역하기 힘든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글도 그렇고 그림도 지금 시각적인 거에서 이 작가의 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타이포잖아요. 우리가 계속 타이포 얘기했었잖아요. 이 시작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올리버 제퍼스 특유의 그 본인이 쓴 글자체가 정말 딱 이 사람의 그림과 함께 맞물려서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서체인데 그거를 한국에서 김영사뿐만 아니라 몇몇 출판사에서 그 느낌을 살린다고 비슷하게 이제 한국식 서체를 써가지고 썼는데 그게 굉장히 좀 유치해 보이거나 뻔해 보이거나 나름의 그 디자이너나 편집자들의 고충은 이제 저도 편집자로서 이해는 됐는데 도닥여주고 그러니까 나래도 힘들었을 것 같아. 나래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쉽죠 또 독자로서는. 많이 아쉽네.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을 저도 그냥 되게 뻔한 그냥 트렌디하고 그냥 어린이 책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원서 없이 잘 못 보고 이제 우리나라
나온 책 봤을 때. 웬만한 원서를 사고 싶네요. 근데 서체 진짜 이게 막 수려하게 막 이렇게 적는 그런 서체가 아니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띡띡띡띡 적는 서체인데 그러니까 영미권의 그 정서가 잘 느껴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의 이 그건 또 흘린 서체잖아. 그거 말고 또 따박따박 쓰는 서체가 있는데 그렇게 쓴 게 워낙 유명해서 아까도 말했죠. 유튜브의 그 뮤직비디오의 영상은 대부분 이 사람의 글자로 이루어지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멘트 이렇게 다 뭐 팔이나 뭐 벽에다가 막 글자 쓰는 영상인데 글자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막 이렇게 멋있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아까도 반골기질 같은 그 느낌이 있어. 반항하면서도 귀염귀염하는 딱 이 사람 그림이나 스토리랑 이 타이포가 좀 맞물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생긴 대로 노네요.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 엄청. 역시 독이 올랐어. 아니야 지금 잘 생겨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아 완벽해. 아 그러니까 그 크레용이 화났어 띠지에 이렇게 작가의 얼굴이 딱 나와 있는 건 난 처음 봤네. 근데 이건 조금 비호감인데. 아 약간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 근데 그림 스타일은 약간 생김새랑 좀 틀린 것 같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지. 터프한데 그림 너무 아기자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반전 매력. 아 근데 이렇게 원래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것대로 나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물감들이나 크레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가서 얘기를 지어내고 책을 좋아해 그러면서 책 읽는 즐거움이나 책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되게 좋기는 한데 사실 나는 그 저 초기작인 대표적인 캐릭터거든요. 제목 알려주세요. 다시 만난 내 친구. 원래는 Lost and Found인데 분실물 보관소. 분실소가 아니구나. 분실 보관소구나. 이 안에도 나와요. 분실물 보관소. 한번 나와요. 이 책 내용이 진짜 좀 글자도 조금 많고 다른 책에 비해서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서 가서 나중에 펭귄과 탁 끌어안는 그 장면에서는 모든 독자가 그래 맞아 바로 잊고 있던 게 이거였어. 그 추상적이고 되게 구체적이면서 그 만남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 책이 지금 절판돼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못했는데 아, 이 책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전작이 하나 있어요. How to 뭐 뭐지?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펭귄 나오는 책의 전작이라고요? 이 캐릭터 줄무늬 이 캐릭터 How to Catch Your Star. 그러니까 별 잡는 법의 그 책이랑 이 뒤에 또 펭귄이랑 이어가는 책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 캐릭터가. 근데 저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저 얼굴 형태나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재밌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고 했더니 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줄무늬라 그랬어. 왜냐면 줄무늬. 진짜 줄무늬가 많이 나와. 캐릭터 중에. 맞아. 이 올리버 제퍼스 하면 왠지 이 줄무늬 아이로 딱 각인이 되는. 근데 이 영미권에서는 또 줄무늬의 시각적인 의미가 죄수복이나 이런 뭐 약간 아, 옛날에 사회적인 뽀빠이. 뽀빠이는 아닌가? 줄무늬를 어디서 빠삐요? 빠삐요. 그래서 뽀빠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빠삐용은 가만있어 봐. 영어권 영화가 아니지 않아? 프랑스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서양에서 옛날에 전통적인 죄수복이 그 줄무늬. 그 줄무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그 반항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야. 가장 낮고 낮고 범죄자들이 입었던 표식의 옷을 디자인화된 거잖아. 또 하나는 후드티. 후드티랑 이거 비니 있지. 이 비니도 약간 그렇게 반항의 상징. 힙합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런 반항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뭐 서양 애들이 뭐 입으니까 아 뭐 되게 편리해 좋아 뭐 예뻐 뭐 이러면서 입었는데 사실은 그 패션의 시작들이 다 약간 살짝 반골기질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로. 우리한테 그런 게 다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 문화적인 맥락 이해. 그렇다고 다 설명을 저기 책에다 달아줄 수도 없고 이 줄무늬는 죄수의 상징으로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할 때 의역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기운을 어떤 식으로 담을 수 있을까 좀 번역을 하면서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번역에 좀 정성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리버 제퍼스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다시 만난 내 친구에서 저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림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저 캐릭터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 막대기로 된 저 두 줄의 다리 다리와 펭귄 캐릭터도 너무 시크하잖아요. 눈동자도 없고 얘네 이 사람들 눈동자가 없고 그런데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이 책을 샀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지막에 펭귄과 소년이 이렇게 탁 서로 포옹하는 장면에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책을 사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저 마음이 아플까봐 책이 나왔는데 저 책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에 되게 모범이 아이들한테도 되게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되게 참고가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 뒤로 있잖아. 심장 꺼내가지고 어딘가 보관하고 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맞아.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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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인가. 그리고 자꾸 병에 넣어. 그래서 올리버 제퍼스의 마음이 아플까봐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 아니 근데 모른다면서 이걸 왜 했을까라고 보면 저런 이미지들이 양산이 되면서 어딘가에서 본 거야. 맞아.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다. 어디다가 그림을 저런 병 안에 아기가 애들이 갇혀있던 그림을 나도 그렸어요. 네, 어쩌면 올리버 제퍼스가 처음 생각했다기보다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한 거를 잘 먼저 표현한 거죠. 병에다가 편지 넣어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거 이런 건 되게 많이 드는 삐삐도 그래서 보내고 막 이러는데 편지도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하지 않아? 자기 심장을 꺼내서 병 안에 넣고 그거를 목에 걸고 다니잖아. 너무 그러니까 징그러운 얘기야. 사실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엄청 귀여우면서 저 이야기에서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되게 우리나라 설화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토끼와 곰. 간 토끼. 간을 빼서 숨겨놨다고 그러잖아. 토끼가.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근데 저게 이제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은유가 되어 있는 게 조금 재밌었고 죽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살짝 와닿지가 않더라고. 애들이 정말 얼마만큼 충분하게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할아버지하고 모든 이 경험을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가 떠났을 때 두렵고 무섭고 슬픈 감정을 얘가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충분히 자기가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마음이 아플까봐 그냥 싹 넣어버리잖아요. 병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이렇게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거기서 극복해내야 성장했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싹 덮어버리고 없는 일처럼 지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은 별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아기가 질문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성인이 된 여자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을 가둬놨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마음을 풀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난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잘 와닿더라고. 심지어는 병을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던지는데 절대 깨지지 않아. 망치로 때리려고 하고 톱으로 썰고 그걸 다 하는데 그치 맞아. 나는 저게 더 와닿았어. 그러니까 갇혀버린 마음에 대한 계기는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간편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의 부재를 겪는 아이로 나는 계기를 삼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마음을 닫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상처는 저런 죽음으로부터라기보다는 되게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혹은 부모나 친구로부터 얻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 엄청 무거워지고 너무 현실적이라서 뭔가 덜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할아버지를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 맞아. 마음이 갇힌 부분 저도 친구에 의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게 할아버지 그때보다는 제 경우에 그러면 친구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아서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나 혼자 상처받아서 그냥 마음을 닫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책 보고 나도 처음에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올리브 제퍼스 어떤 책이 있나 봤는데 그 다음 본 게 이거예요. 그 다음 책. 책의 아이? 책의 아이. 왜 던져? 나 심하겠구나. 던졌어. 사실 나가치상 수상작이라서 대표작인데 우리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그냥 뭐지? 별로였어. 아 그렇구나. 너무 지적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막 되게 호감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니 책을 읽는 사람도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 짜잘한 이 글자들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다니까. 여기에 근데 혹시 읽히는 책 글자는 아니고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읽으려고 하는데 이 노안이 온 사람들은 너무 힘든다는 근데 원서는 보고 싶어요. 그 원서는 어떻게, 되게 멋있어요. 네, 어떻게 글씨를 썼을까요? 그렇게 잘자르게 본인이 썼을 거 아니야. 아, 제 2017년 저 때 볼로냐 갔었는데 그 워커북스였을 거예요. 출판사. 거기에 그 여러 나라판 책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 여러 나라판 표지만 쫙 전시해놨는데 너무 배 아파. 아 부러워. 저 간지. 아니 근데 다시 마음이 아플까 봐로 넘어와서 아까 뭐 깜짝 놀랐는데 원서를 공공님이 가져와서 봤는데 원서 뒤에 면지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심장 마음이 아플까 봐요. 심장의 구조가 들어있거든요. 맞다. 우리나라판에는 그걸 안 살렸네. 왜 그랬지? 아~ 맨 마지막 면지가 앞에 그 할아버지랑 막 놀던 그 면지가 있다면 뒷면지는 심장의 구조에 대한 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앞에 면지를 그대로 반복했어. 뭔가 이런 그 심장의 구조가 이야기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진짜 심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느끼는 걸로 상징적으로 그래. 하트 모양으로 했는데 굳이 저 심장의 구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하트가 심장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딱 구별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쓰면 되게 천재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왜 장기가 어떤 뭐를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심장이 그 마음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미리 아는 거야. 마음은 뇌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마음이랑 심장이랑 따로 있는 거야. 예. 죄송해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구나. 아니 난 이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 한글 서체 좀 개발해 주시고요. 서체는 좀 필요 있겠네. 아니 난 차라리 이 전담 디자이너가 이 저기 뭐지 그 켈리 쓰는 사람 있잖아. 아. 이 사람과 맞는 켈리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전담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번역도 지금 우리가 정한 이 네 권의 번역자가 다 틀려. 그러니까 너무 정성이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 같은 출판사인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 같은 출판사인데 번역자가 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법도 아니 이 정도 꾸준히 되면 사실 번역자를 잘 섭외를 해서 이 어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좀 이렇게 낼만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직도 찾는 중 아닐까요? 이분한테 맡겨봤다가 약간 불만족스러운가 다른 분 찾고 약간 일처리하는 것 같은 올해 느낌. 1월에 책이 새 책이 또 나왔거든요. 바다야 너도 내 거야. 근데 또 번역자가 다르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찾고 계시는 거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외서 수입할 때 진짜 작가가 타이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나마 그림책은 적은데 그래픽 노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책은 가끔가다 진짜 한국 디자이너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손글씨로 비슷하게 그러면 차라리 이 책에 혹시 쓰지 않았을까? 아닌가? 이건 서체 이거 안 써 서체야. 손글씨로 썼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래픽 노블은 그때 이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서 출판사에서 타이포를 개발을 했다고 작가 서체로 그러면서 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알파벳 느낌? 개발해놓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글이라는 고유의 알파벳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던 거야.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라고 그걸 전해준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그냥 서체로 했죠. 할 수가 없죠. 그래픽 노블. 확실히 느낌이 확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만화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되게 고민일 거예요. 그래픽 노블에. 서체로 돼 있을 땐 그냥 괜찮은데 작가가 쓴 그 느낌이 시각적인 거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버 제퍼스가 그래서 참 까다롭긴 할 것 같아요. 올리버 제퍼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보림에서 낸
다시마세 유저 선생님 쿨쿨쿨 거. 그 쓰게 한글을 쓰게 해서 진짜요? 그 글씨가 그러면은 근데 쿨쿨쿨만 거의 반복되던가 네, 그래가지고 한글자만 반복되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막 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행성에 살고 있어 이 책 아까 인스타 보니까 100만 부 팔렸다. 와 진짜 잘한다. 지금 예. 책이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아니 3년 됐 올해 3년째구나. 2017년에 나왔나 그런데 정말 100. 우리나라에서 너무 푸대접 아니야 이거. 그래서 나는 저런 내용이 아 물론 뭐 감동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100만 부나 팔릴 정도면은 그냥 단순히 이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 난 작가 팬심이 있는 것 같아. 그 29개국인가 아까?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여러 나라에 나가고 저는 팬심보다는 되게 보편적으로 이런 그림책에서 딱 요구하는 그 어떤 어린 아이들한테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류의 또 책들이 조금 있고 잘 먹히는 컨셉, 그러니까 기획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글도 잘 썼고 아,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이분은 우리나라 오셨었나요? 한 번도 안 왔어. 너무 좋겠다. 뭐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인기 많지 않나? 네. 그림도 유화하고 아크릴을 주로 쓰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꽉 차는 것 같은 느낌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도 잘하고 수채화도 잘하고 다 잘해. 잘생겼다니까 계속 얘기해. 계속 잘생긴 것만 얘기해. 인스타에 진짜 완전 빵 터진 거 있는데 뭐? 이거 좀 많이 유행해서 떠돌았는데 이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서 있어요. 되게 유명한 화가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콜린 데이비슨 아무튼 그 사람하고 같이 서로의 자화상을 그러니까 서로의 뭐 얼굴을 그려준 거야. 이게 이 옆 사람을 그린 거야. 콜린 데이비슨을 그린 거고 콜린 데이비슨 너무했다. 오 마이 갓. 아 이거 그니까 그 콜린 데이비슨이 올리버 제퍼스를 그린 건 완전 유화로 이렇게 막 생생하게 사진처럼 그려졌고 초현실주의래 저기 완전 리얼리즘이네. 사실주의로 그렸어. 극사실주의로 대충만 그려줬는데 아 이거 꼭 찾아보세요. 진짜 빵 터졌어. 너무한데? 너무 성의가 없다. 어? 우리 아니, 올리버 아니요. 너무 성의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봐. 근데 와. 닮았잖아요 진짜. 본인의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오, 맞아요. 핵심만 핵심만 얼마나 닮았어. 안경과 코와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데. 저 해성해성한 머리와 해성해성한 머리. 야, 그 우리 저기 팟빵에 올려주자 그 사진. 아 여기 영어로 쓰인 거 보니까 20주 동안 그렸대요. 그 콜린 데이비슨이 이분 올리버 제퍼스의 그린 그림은 20주 동안 그렸고요. 네. 이 사람은 근데 20분? 올리버 제퍼스는 콜린 데이비스의 그림을 5분 동안 그렸대요. 그래도 20초는 아니네. 다행이네. 20주와 5분. 맞아. 나 지금 맞나? 아무튼. 20주. 이야. 어, 내가 저 상대 작가였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교환해서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네. 아까 나는 20주 동안 열심히 그려서 줬는데 5분 동안 그려주면 왠지 좀 아 그냥 이 사람의 되게 작가성이 이런 거야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으로 자르자면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요. 소피 블랙홀이 하트 두 개 올려줬네. 너무 웃기다. 재미있네. 진짜 빵 터진다. 아니 근데 넬슨 만델라 그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잘 그려. 어, 되게 잘 그려. 어, 꽉 채워가지고. 근데 저 콜린 데이비스 저렇게 그러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일부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어, 반응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돌았어요. 저 사진이. 오늘 다시 보고 저도 빵 터졌는데 예전에도 어디서 봤었어. 그게 도는 거. 어. 캐릭터가 좀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아. 인스타를 봐야겠다. 좀. 작가들 팔로우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 아, 그래요? 진짜 아, 인스타. 해야겠네 이제. 근데 나는 이 나무도둑 넘어가면 나 이 나무도둑은 사실 맨 처음에 봤을 때 빵 터졌거든. 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안 샀어. 왜요? 안 사면 안 돼요? 좁은 책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이제 처벌하세요. 제가 다 걱정돼요. 우리 집이 먼저 무너질까? 저 집이 먼저 무너질까?
아무튼 근데 저 책이 뭔가 구매 의사를 조금 저어하게 하는 부분이 뭘까라도 나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 읽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책인 것 같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냥 재밌어서. 뭔가 그럴싸하게 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착해서? 아니 너무 급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급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고 재판장에서 막 그렇게 수사하고 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 겨우 찾아내가지고 정말 숲의 파괴자. 근데 곰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다가 종이가 모자라서 나무를 베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절절하게 곰이 뭐 너무 안쓰러워 그러면서 곰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버렸던 종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게 난 좀 설득력을 좀 잃었던 것 같아. 그냥 착하게 만들기 위한 뭔가. 근데 뭐 애들은 안도감을 좀 가질래나? 저런 거를 보면서? 이 정도 절도면 보내야지. 네? 어딜 보내야 철컹? 그 좋아하는 주문이 옷을 입혀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애들한테 읽어줬을 때는 애들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려워했어? 그 수사 과정이나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 애들이 맞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은 뭐 법정 드라마니 뭐니 소설이니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그게 다른 설명이 없이도 그냥 쓱 읽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재밌지가 않아 그냥. 그래서 그 부분보다 오히려 이렇게 비행기에 그 개가 이렇게 딱 타고 갔다는 그 비현실적인 설정에 더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또 그렇게 느끼는구나. 저는 그 추리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재판하고 막 그리고 그 곰돌이가 왜 그렇게 종이 비행기에 집착을 하느냐 했더니 대대로 아빠나 할아버지가 우승자였잖아요. 거기서 오는 아빠가 이런 것들도 나는 이렇게 읽혀서 얘가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되는 걸 죽을 똥을 싸면서 했구나 막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쵸 같은 곰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게 이렇게 좀 느껴져서 그랬는데 애들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늘 나는 거에서 해방감을 느꼈달까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오히려 네. 근데 거기가 너무 재밌었어. 어디요? 얘가 부엉인가 하나 나오는데 얘가 막 날아오다가 아, 깡 떨어진다. 원래 있어야 할 나뭇가지가 없어가지고 없어서. 이게 땅으로 처박힌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예 맞아요. 책은 진짜 그런 소소한 즐거움 있어. 그러니까 찾아보는. 아니 나는 이 연출이 너무 웃기잖아. 바로 옆에 반페이지에는 가득 달밤에 나뭇가지를 베고 있는 곰이 나오고 다음에는 그 약간 2단으로 해서 2단도 되게 애매하게 면을 잘라가지고 날아오면서 이렇게 딱 요 면 시간차를 요런 식으로 프레임을 나눠준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되게 독특하게 했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올리버 제퍼스가 다른 작가들보다 영리하고 말풍선 그것도 너무 귀여워. 그치 얘네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그 생각 상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되게 웃긴 게 막 어깨서부터 팔뚝까지 막 타투하고 막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털 수염 막 수염이 막 이만하게 나고 막 이랬는데 안에는 막 조그만한 섬세하고 조그만한 그 소년이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할 때 막. 얼굴도 그러니까 수염 기르고 타투해서 그렇지 얼굴도 아기자기하고 약간 수염을 밀면 아기자기하고 귀여울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나? 세 보이고 싶어서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세 보이고 싶어서 섬세하게 사람과 그 관계와 뭐 이런 결을 잘 포착하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와닿잖아요. 곳곳에 유머가 있어. 너무 재밌어. 여기 이거 봐. 도둑으로 몰린 곰 사진 찍을 때 봐봐요. 도둑, 곰 몰린 곰, 하얀 곰, 모자 쓴 곰, 그리고 얘 뭐야? 코알라. 난 아니에요. 써 있어. 그리고 인형 곰. 제가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뒤는 애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림도 좀 이렇게 뭔가 그림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요. 그냥 글자로만 돼 있지. 사실 편지다 보니까 내용이 재미없어 근데. 크레용이 화났어. 나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나 그래? 이거 재밌어가지고 샀는데? 아 재밌었어? 이거 뭐가 재밌었어 이게? 빵 터지잖아요. 그 나도 빵 터졌는데 살 때. 살 때. 진짜?
나는 색감일대로 너무 자기적이야 막 이러면서. 아, 뭐야. 그리고 제 내가 싫어하는 말이 막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게 칠해줘 막 이거. 왜 그런 거를 해야 됐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감성이 안 맞아. 난 이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좋아? 화났어. 이게 뭐 개성이 아이디어가 톡톡 들어간 게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 아, 그래. 빨간색을 이랬지. 아니 색깔마다 이런 책은 엄청 많잖아. 다를걸요? 막 특히 막 검은색 왜 나를 안 써주는 거야? 뭐 되게 소외당했어. 뭐 검은색을 위한 뭐 이런 책들 뭐 이런 거 엄청 많고.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 사람만의 프레파스. 이 사람만의 그 감성이 있다니까요. 그래? 재밌어요. 나도 저번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빵 터져서 샀는데. 아니 나도 사긴 샀어. 근데 사고 나서 아 반품할까 그러다가. 나 없어. 반품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올리버 제퍼스 책인데 내가 한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살색이 제일 웃겼어 나. 나도. 아 벗고 있었다고? 그렇구나. 이런 유머를 재밌게 느껴지는구나. 아 유머가 있어야죠 사람이. 아니 이게 유머가 하지. 재미가 없었다니까 나는. 그럼 젠장. 이 코드가 안 맞아.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자기적이라고 느껴진 게 막 크레용들이 나를 뭐 이렇게 써줘 저렇게 써줘 하면서 한 장 한 장 다 편지를 보낸 거잖아. 네. 그런 설정이 나는 좀 이거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나 재밌었는데 왜? 나 왜 조용하게요? 안 봤어. 나 진짜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거의 별로 안 봤었어요. 마음이 아플까 봐랑 몇 권 정도? 나무도둑도 이번에 대충 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잣말하는 거 있잖아. 데니 나야 회색 크레용.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는 코끼리를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가 회색이라는 거야. 나 혼자 다 칠하기에는 코끼리가 너무 커. 커플서 하마 고래 같은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칠해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다고. 아기 펭귄 같은 작은 동물도 회색이야. 데니 작은 돌멩이나 자갈처럼 작은 것들도 회색이고 정말이지 이제 나 좀 쉬고 싶어. 너의 매우 피곤한 친구 회색 크레용. 아, 얼마나 웃겨. 얼마나 웃겨. 설득력 있네. 나 재밌는데 왜. 아니 근데 마지막에 나는 그래서 얘가 색을 각가지 색을 이제 뭐 이러고 한 장에 다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100점을 받았다. 난 이것도 되게 싫은 거야. 근데 이것도 무슨 상을 받고 뭐 그랬어.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캐나다도 들어갔다. 참 영미권에 캐나다도 있으니까 캐나다에서도 상을 줘, 호주에서도 상을 줘, 뭐 영국에서도 상을 줘, 미국에서도 상을 줘.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정말 이렇게 독특한 얘기는 아니고 마음이 아플까 봐도 어쩌면 되게 보편적인 그런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행성에 살고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잘 가공하는 그런 그러니까. 게 있는 맞아, 거죠. 맞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정도는 아니야 확실히. 그렇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제일 최선으로 잘 네, 재밌게 응? 많이 써달라는 얘기야. 뭐 쓰지 말라는 얘기야. 골고루 써라 이 얘기죠. 이게 얼마나 지금 선생님들과 부모들한테 숙제인데요. 애들이 맨날 한 가지 분홍색만 쓰고 아, 진짜? 파란색만 쓰고. 아 맞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예전에 그 일본 무슨 CM 김, 중에 김 까만색으로 해서 막 되게 심각하게 어른이 막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고래를 그렸어. 그러니까 얘가 도화지에다가 전체를 까만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엄마랑 막 다 걱정이 많은 거야. 얘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냐. 근데 그걸 다 몇 장을 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도화지를 붙이니까 그게 고래가 된 거였어. 야, 아이를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좀 너무 강박관념인 것 같아. 너무 그러는 것도. 물론 부모의 어른들의 마음은 멸치도 먹어봐라, 양파도 먹어봐라, 파도 먹어봐라, 김치도 먹어봐라, 치즈도 먹어봐라 막 이러지만 애 입장에서는 과자만 먹고 싶어. 그렇다고 그것만 먹게 두면 안 되잖아요. 아, 물론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또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진짜 좀 한 6, 7세 이쯤에
핑크와 파랑에 미치듯이 아, 집착한 맞아. 그 시기가 있어서 어.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들이. 근데 우리 올케를 보면 아까도 뭐 어저께도 사진 보다가 우리 남편이 아 올케를 얘기하면서 올케가 애들을 너무 핑크로만 바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케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핑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라는 맞아. 생각이 난 좀 들더라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주입을 당한 건지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예쁜 물건들이 다 핑크로 돼 있거든 여자애들 거 보면. 맞아. 또 그러니까 또 그 사다 주고 그러면 예쁜 거 사주고 싶지 누가 안 예쁜 거 사주고 싶나? 그래도 보면 애들도 더 핑크가 예쁜 거다라는 그거에 또 애들끼리도 쌓이게 되고. 서로 영향을 받는 네. 것 같아요. 부모가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해도 애들이 또 이제 기관에 가서 그쵸. 다 영향을 받고. 나는 또 완전 핑크 한번 입어보고 싶다. 20살 이후로 계속 블랙이거든 블랙. 왜 그래? 핑크 좀 입어봐봐. 아, 우리나라가 그게 좀 심한 거 같아. 너도 그 블랙 입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지금 블랙 블랙. 다 블랙이야. 왜? 외투는 베이지야. 아이고 참 화려도 하십니다. 그냥 입기 편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 살찌고 해서 가리려고 그냥 블랙만 입게 돼 나이가 드니까 다 블랙이야. 그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을 안 해야 돼. 외모 지적질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되면 이제 빨강이랑 핑크 입어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도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알게 된 그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그러잖아요. 살 쪘다 빠졌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이게 그냥 만나면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 인사인데 그게 되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문화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양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그치. 서로 그러지 말자 이런. 특히 여자들한테 맞아.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탈코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 안 하면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요즘에 그 탈코하는 흐름이 너무 좋지만 외모에 대해서 남이 사 화장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옷을 더럽게 입고 싶으면 더럽게 입고 아무튼 크레용이 화장서부터 저 화장 얘기까지 뭐 다양성에 관한 내용인 줄은 알겠는데 자기적이다. 아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 나야 막 나는 뭐 했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 유쾌하지는 않았고 크레용이 화났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한 색을 섞어줘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많잖아. 그런 얘기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독특하게 다가오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오히려 그 내 마음이 아플까 봐나 이런 것들이 좀 성인스러워서 그런가? 맞아요. 잘 와닿던 것 같아. 책의 아이도 사실 번역본을 읽어보고 번역 신경 쓰셨겠지만 좀 실망을 했던 책 중에 하나였어. 영어로 봤을 때에는 뭔가 되게 그럴싸하고 있어 보였거든 되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디자인이 훌륭하니까 와우 대단하다 해서 번역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 워낙 글자들이 막 난무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번역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 왜냐면 너무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근데 웬걸 원래 본문과 디자인에 썼던 글을 딱 보면서 생각보다 그리고 글작가가 또 따로 있잖아 이 책이 글작가가 따로 있어 샘 윈스턴이네요.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그게 글작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거예요? 취했다고 기억 그래? 둘이 뭔가 있어. 같이 작업을 했다는 아, 그 그림을 같이 돼 있네. 그쵸. 글작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같이 뭔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갔다는 식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보고선 책이 흘러가는 이야기의 그게 되게 기대 이상을 높이지 못하고 뭔가 되게 평범한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 재미없어요. 책이 좋아. 너무 아티스틱해서 그런가? 아니. 그 아티스틱한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평범한 거야.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찌릿이 와닿는 게 없었어. 이미지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까 그 나무도둑도 그런 내가 되게 즐거웠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글이랑 그림이랑 되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 너무 유쾌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오히려 책의 아이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네.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 사람 작품이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디테일한 그 섬세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죠. 그렇겠지? 너무 새로 나온 책이 어떨지를 모르겠네. 그걸 보면은 뭔가
너무 쓱싹쓱싹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 복제식으로. 그래서 뭔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인스타. 뭐라고? DM에. 뭐라고? 요즘 너무 설렁설렁해. 바짝 좀 해봐. 저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떠오르는 옛날에 이거는 그냥 서양 애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이제 인용된 텍스트들이 뭐 우리라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 서구의 고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책 제목도 나오고 뭐 거기 본문도 인용되고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래서 걔들이 좋아할 만한 자기들의 고전에 경의를 표하고 그런 식의 얘기라서 걔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좀 거리감 느껴지는. 근데 얘네들의 고전이 우리 고전 아니야? 그래도 약간 느껴지는 게 좀 다를 것 같긴 해. 하긴 뭐 문화적으로 그런 공간에 다 일체되어 있어서 사는 사람과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와서 나에게 이야기가 왔어 이거랑 쟤네 선조의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고전이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둘이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그분 올리브의 그림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캐릭터 자체가 귀염귀염한 맛은 없다 진짜. 네. 달라. 근데 우리의 고전이 뭐가 있을까? 토끼와 거북이? 춘향가? 이야기 어린이 이야기의 고전이 별로 없긴 하죠 우리 쪽에. 그치. 약간 이야기로서 전달되는 옛 게 이야기. 많지 않지. 설화. 그러니까. 그거 서양 애들은 사실 물론 지금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서양 애들이 이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1800년도 말쯤에 혹은 중반 이런 쪽에 한참 옛 이야기 막 모아가지고 사파 넣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전달해주는 책으로 제작했었거든. 우리가 정말 뒤늦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러고 나서 그게 사실 이야기화 다시 돼서 재화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화 작가들은 좀 어린이에 대한 그게 생기면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뭐 이제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존재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어린이 책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서구에서도 나중에 들어온 개념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인식해서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전에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강정환 선생님을 그래서 이렇게 막 추앙하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 그나마도 요새는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 얘기 동화라도 많이 봤잖아요. 전래 동화를 애들이 안 읽어요. 아 재미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갔다가 바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물론 전집으로 엄마들이 뭐 옛 이야기 호롱불 뭐 이런 세트를 갖다 놓지만 애들이 그 전집을 엄마가 읽어주지 않는 한은 안 읽어요. 잘.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당연히 알겠지 하는 그런 전래동화도 애들은 안 읽어본 게 되게 많고. 근데 나 어릴 때도 전래동화를 전집에 사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 나 되게 많이 읽었는데. 외국 전래 그 있잖아 전집을 항상 그게 있었던 거야 집에. 아 진짜? 어. 비중상으로 그쪽이 훨씬 더 높게는 했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요? 난 내가 좋아해서 봤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다 맞아. 이야기를 만들 때도 성이 나오고 막 용이 나오고 다 막 유럽에서 살다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도 다 서양의 집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자랐어. 그러니까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정말 엄청 다르지. 의미나 이런 것부터 생김새 모든 게 다 다른데 하기는 맞아. 근데 의식적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전래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우리나라 얘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뭐 2000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뭐 이 정도니까 이렇게 역사도 오래 안 됐는데 우리 그때 옛 이야기 때 한번 했지만 또 이렇게 안 팔리고 계속 더 발굴되고 재밌게 재화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건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게 참 서구 사회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 뭐지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화적인 베이스가 강하고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봐. 아예 신화학자가 썼잖아. 지난번 무슨 샘플하는 그런 도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 우리나라 작가가 쓴 판타지인데 너는 서양 판타지를 읽는 줄 알았어. 그런 베이스로 쓰긴 할 것 같아. 우리나라식은 아니고. 내가 딱 보면서 첫 장 챕터 1 다 채 안 읽은 채도 이렇게 보면서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가져오면서 나는 흥미를 잃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은 애들이 그런 비슷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쓰겠죠. 주호민 작가하고 비슷한 결 오히려 주호민 작가 진짜 너무 잘했죠. 그거.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판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애들이 일본 만화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는 판타지가 있어. 되게 재밌거든 진짜. 네. 약간 이게 중국인지 일본인지 뭐 한국인지 모르는 상태의 동양 세계에서 걔들이 갖고 있는 그 만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게 그게 와닿는데 정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걔는 너무 잔악해. 너무 잔인하고 그 응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랑 정서가 좀 이렇게 되게 뾰족한 칼날 같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 중국은 중국대로 좀 허황대잖아. 대단해. 그냥 비약이 너무 심해서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비약들을 하고 있잖아.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먹히고 자기네들끼리 먹히는 건데 나는 재밌어. 무협을 한 2, 3년 전에 몇 번 진짜 한번 그 세계를 알아봐야겠다 하고 읽었는데 나름 재밌더라고.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면 코로나 자기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0이라면 0인 거야 그냥. 0이야. 근데 그게 중국에 같아. 대해서 되게 양가감 정이 다들 드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마스크 감사하다고 다시 돌려주면서 거기다가 고사성어를 쓰잖아요. 네. 최치원인가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보낸 시 그거를 이렇게 다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문화가 살아 있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는 뭐 속담 잘해야 뭐 조금 맞아. 응용하고 많은데 이제 고사성어는 너무 어렵고 이제 우리한테서 일상어에서는 되게 사라져가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게 되게 교양인 거야.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에 잘 인용을 하더라고. 중국어 그때 교류하면서 이렇게 엽서 뭐 연하장 이런 걸 보내와 거기에 그런 게 하나씩 인용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교양은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시키더라고. 네. 시키고 네. 고시나 그런 문장들 있잖아 되게 유명한 것들을 암송을 시키더라고. 노래하듯이 하잖아. 그 걔네 수업시간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전통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좀 더 세련되게 정제가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게 나올 것 같아. 지금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블록버스터야 중국은. 고전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그 옆에 이렇게 딸싹 붙어가지고. 하긴 근데 우리 옛날에 한글 없었을 때 한자로 공부할 때 다 외웠잖아요. 네. 시경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렇게 운율 맞춰서 이렇게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거긴 남았나 보다. 그게 중국 체제의 그 원래 그 과거 제도라는 것 자체가 원문을 네. 그대로 암송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원문을 암송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시험 체제였는데 마테오 리치가 와서 그 중국에 언제였지? 송나라 때 왔나? 하여튼 와가지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인재를 양민이면 다 과거 제도를 볼 수가 있고 또 현마다 다 뭐 수제들이 와가지고 막 시험을 치르고 하는 거 보면서 피해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신분 상승 제도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대단한 게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썼던 공자의 말을 그대로 암송해서 그거를 몇천 년 동안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은 계속 전복시켜야 되는 거잖아. 이 시대에 맞게 논리에 맞게 계속 전복시켜야 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대. 아니 근데 되게 부러운 지점이잖아. 네, 책의 아이도 네. 콘텐츠는 서양 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류가 있는 상태에서 책, 컨텐츠,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애들도 사실 아주 옛날서부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잊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진짜로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한 책도 계속 태권도 책도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그건 이제 만든 걸 다시 펴낸 거긴 한데 그런 책이 되게 안 나간다. 또 애들 태권도 하고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보내면서 왜 그래서. 태권도 책은 안 사? 이게 386들이 부모 됐을 때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작가들도 한국적인 거 전통 문화나 옛 이야기 그림책 많이 만들고 독자들도 그런 책 많이 찾고 이런 시기가 확 지나면서 이제 별로 관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모들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재밌어 하는 걸 만들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은데 애들이 일단 재미없어 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책과 또 재미를 느껴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하지. 요즘 애들은 약간 영상 세대다 보니까 책에서 느끼는 재미보다 뭔가 움직이는 화면, 소리 이런 거에서 더 재미를 느끼니까 그런 점도 좀. 그리고 만화.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해.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요번에 대학원 애들한테 내가 읽었던 그림책
작들이라고 해서 네 너의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적어서 보내라 해서 10명한테 다 받았거든. 근데 새로운 신입생들이 대부분 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인 거야. 네. 오, 난 깜짝 놀랐어. 어렸을 때 뭐 대부분 다 그림책을 받고 그 그림책에서 영감을 얻은 애들이 있고 깨달음을 얻고 영감을 얻고 또 성인이 돼서 꼭 미대를 간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그림책이 되게 가깝게 있었던 애들 있잖아. 네버랜드 시리즈 이런 거 보고 자란 애들인가?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그림책을 뽑아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하면서 성인이 돼도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림책에 대해서 하고 싶고 뭐 짓고 싶고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라면 바람직해 뭔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번에 구름빵 가지고 막 얘기할 때 거기에 댓글을 단 애들이 다 어렸을 때 그걸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렇지. 와, 이 성덕들을, 아니, 그러니까 덕후들을 선생님이 양산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만화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뿜싸겠다. 그러게. 근데 그게 그림의 영향이라기보다 이야기의 영향이라는 게 되게 큰 게 예를 들면 뭐 강아지똥 얘기했던 친구는 내가 조금 자존감이 모호했을 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뭔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좀 얻었대. 그 되게 인상적으로 자기는 그런 책들을 읽었고 걔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꼭 같은 책은 아닌데 그 다른 그림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이나 막 이런 걸 좋아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거든. 한 몇 년 전만 해도 너가 좋아하는 그림책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그림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막 이랬거든. 근데 요번에 에세이를 쓴 애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그 이야기 자체 있잖아. 메시지. 글과 그림이 합체되어 있는 상태의 그 이야기가 나한테 통째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본 거지. 그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치. 좋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과정에 성인의 과정이 있었고 청소년기 지나면서도 뭔가 가깝게 이게 이제 나랑 이렇게 졸업해야 되는 거 애들이나 보는 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되게 좋았는데 이게 다시 봐도 되게 좋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더라고. 되게 좋았어.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게임도 해. 동영상도 좋아해. 유튜브도 봐. 영화도 좋아해. 그런데 거기 안에 애들이 컨텐츠로 그림책과 난 자기가 봤던 책의 컨텐츠를 특히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피부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뭐 당연히 있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나는 좋다. 좋았어. 되게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자, 오늘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세상에. 늘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 근데 오늘은 좀 옆길로 많이 샜어. 옆길로 많이 샜어. 올리버 제퍼스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늘 옆길로 새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막말토끼 오고 나서는 거의 책에 되게 많이 집중했거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조금 책보다는 다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매번 녹음 때마다 우리 좀 옆길로 많이 세서 얘기를 이게 꼭 단골 멘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반성할게요. 아니야. 근데 오늘 뭐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 오늘 다람쥐가 좀 조용했어. 피곤한 일로 많이 해서. 그랬구만요. 자, 한마디씩 합시다. 갑자기 쑥 돌아와서 올리버 제퍼스 씨의 뭔가 이 사람의 지금 삶의 형태가 내가 제일 추구하는 부러워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좋고 책 작가로도 뭔가 두 가지를 되게 잘해내는 이 모습이 되게 부럽고 응원합니다. 오빠를. 오빠 아니야. 잘생긴 오빠야. 훌륭한 동상. 훌륭한 동생 작가 아주 좋아요. 뻔한 듯 보이지만 뻔하지 않은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분이 기획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우러러 나오는 이야기꾼 이런 느낌보다 기획을 잘하고 그 의도한 거를 잘 구현해내는 그런 솜씨가 있는 작가라는 면에서 많이 또 본받을 점 참고할 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재밌게 봤어요. 아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뼈 있는 블랙 유머 같은 부분들이 요새 많이 좀 흐릿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말하세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아니요, 각성한다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소진된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더 진중하게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책을 내준다면 더 오래가고 더 사랑받는 작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이기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내용에 대해서만 좀 더 공을 들인다면 오래오래 길이길이 남는 올리버 제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와서 한 수 배우세요. 올! 공공님한테 아니 근데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동양 세계에 와서 뭔가 좀 활동해 본다면 이 사람 되게 많이 색깔 달라질 것 같아. 내한 하심이 한국을 한번 사랑해 보시니 그러니까 한글도 좀 배우시고 와, 이것들 말이야 이거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럼 국뽕 그림책 방송 국뽕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진짜. 야, 재밌다, 대단하다. 훈수 당하는 거야. 아이고. 올리버 제퍼스한테 아니면 황당한 명사. 명사. 뭐야 이것들. 황당.